시계 가든 36번째 소비입니다. But 그러나 she walk, wake, walk, walk. 깨다. 그리고 뒤에 사람이 있으면 깨우다가 됩니다. 지금은 없죠. 그래서 깨다가 됩니다. 그녀는 깼습니다. Early, 이른, 그리고 일찍.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이른은 형용사입니다. 이른 아침, 일찍은 일어나다 일찍 동사와 쓰이는 거죠. 여기서는 일찍이 됩니다. One morning, 어느 날 아침. 이 to의 뜻이 문제인데요. to 더하기 동사의 뜻이 9가지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to라고 읽지 않고 do나 터라고 응답합니다. to se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중요한 거는 이 to를 어떻게 해석할까인데요. 요령이 있습니다. to는 원래 뜻이 뭔 모르죠.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것이 목적일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그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문법적으로는 이 to가 지금 결과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결과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to 더하기 동사를 맞추는 요령, 뭐뭐로 그쪽으로 가게 되다. 그쪽으로 가다. 일어나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선은 그 태양이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을 때 보통 더를 붙이거든요. 저희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더를 꼭 쓰셔야 됩니다. 태양이 shine, 빛나다. 이로 끝나는 단어는 ing를 붙일 때 이를 떼고 ing를 쓰죠. 그래서 shine입니다. shine. I, ing 두 가지 겉 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보게 되었다. 태양이 빛을 비추고 있는 모습을. And she ran out. Ran, run, ran, run. 달려 나갔다. To 뭐뭐로. Secret garden, 비밀의 정원으로. At once. Once 한 번, 한 번에,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에니까 즉시라고 해석합니다. 한 번에라고 해석하셔도 특별히 문제 없겠습니다. She did not 뭐뭐 하지 않았다. 입은 심지어도. 그녀는 심지어 wait 기다리다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 뭐하는 것을 have 가지다 식사가 나오면 먹다의 뜻인데요. 합치면 식사하다겠죠. 그녀의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기다리지 않았다. It was 그것은 beautifully,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ly 아름답게 명사 뒤에 y는 형용사가 됩니다. 니은이나 으로 끝나는 말로 바꾸시면 아무거나 다 맞습니다. 햇빛이 쬐는, 햇빛이 빛나는, 화창한, and warm, 따뜻한, 따뜻했다. 아름답게 화창하고 따뜻했다. 결국 이것은 아무 뜻도 없는 날씨를 나타내는 이십니다. 학교에서는 비인칭 이시라고 그러죠. And a thousand, thousand, 천, more, 더 많은, shoots 새싹들 천 개의 더 많은 새싹들이 were 이었다. push 밀다. ing도 두 가지 겉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이었다 밀고 있는 밀고 있었다. their way 그들의 길을. 자, 볼까요?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누구누구의 길이 나오면요. 이게 길을 가답니다. 가장 대표적인 동사로 make가 있습니다. 길을 만들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길을 가답니다. 근데 동사가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요. 길을 가는 방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냥 길을 가는데 push니까
새싹이 흙을 밀고 바깥으로 나오기 때문에 푸시라고 쓴 것뿐입니다. 길을 가고 있었다. out of, 뭐뭐 밖으로. the ground, 땅. 땅 밖으로 길을 내고 있었다. 길을 가고 있었다. 디컨. 디컨은 was, 비동사일 때두 가지, 이다, 있다죠. 근데 앞뒤에 장소가 나올 때만 있다라서 갑니다. 그곳에가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장소죠. 그래서 있다라서 갑니다. 있었다, 이미 그곳에. 앞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온 다음에 알려지는 분사구입니다. 분사구문은 쉽고 편하게 해석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면서, 땅을 파면서, hard. 뜻세 가지 딱딱한 어려운 열심히. 열심히 땅을 파면서 with 뭐뭐와 함께 the crow 까마귀. crow가 명사로는 까마귀인데요. 동사로는 닭이 울답니다. 닭이 꼬끼오 라고 울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까마귀겠죠? 까마귀와 함께 young fox 어린 fox 여우와 함께 beside 옆에 뒤에 어떤 말이 나오면 으란 말이 저절로 붙죠. 그의 옆에 Have you seen? 시소신 과거 분사 앞에 have 전부터 지금까지 have 더하기 ed 할때 have는 특별한 동사로 봅니다. 종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말을 만들 때 앞에 do를 붙이지 않고 have가 앞으로 나갑니다. 너는 전부터 지금까지 본 적이 있어? 라빈 그 울새를 he asked 두 가지 묻다 요청하다 중에서 묻다겠죠. asked 물었습니다. Mary에게. They watched. watch 지켜보다. watched 지켜보았습니다. The robin 물새를 보는 뒤에 시간이 나올 때 동안입니다. 얼마 동안? A moment 한 순간 동안 잠시 동안. Then 그때 Mary said 메리가 말했습니다. I must tell you. 트 발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I must tell you. must도 두 가지. 뭐뭐해 야만 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뭐뭐해 야만 한다겠죠. 나는 말해야만 한다. you. 너에게. 말하다 중에서 뭐뭐에게가 저절로 붙는 단어가 테리입니다.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올 때 뭐뭐에게 뭐뭇을 너에게 어떤 것을 you probably maybe perhaps 아마도 나는 아마도 no 알 거야 about 뭐뭐에 대해서 Colin Craven에 대해서. Don't you? 그렇지 않니?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다그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쩍 좋은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면 자주 쓰는 것은 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요령은요, 그렇지 않니기 때문에 낯을 붙이는 겁니다. 낯이 붙었죠? Where는 별 뜻이 없습니다. 앞에 나올 때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I've met. I have 줄임말 I. have겠죠? met. 나는 만났어. 과거 분사 앞에 have 전부터 지금까지 사이에 만난 적이 있어. him 그를. And I'm going to. do, I'm going to have, I'm going to have, I'm going to have,
터나 두입니다. 투라고 읽지 않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be going to 다음에 동사는 will이죠. 나는 도울 거야. him. 그가 to 뭐뭐 쪽으로 가도록 그가 get 되도록 get to 까지 되다 왔다 중에 되다 되도록 되는 쪽으로 가도록 엄마 하도록 better 몸이 더 나은 몸이 더 나아지도록 도울 거야 that's is죠 that's good news 좋은 소식이군 The was 동사 앞에 대언 회사가지 않습니다. 앞뒤 장소가 나올 때 비동사의 뜻은 있다죠. 과거니까 있었답니다. 있었다. A big smile. 큰 smile, 미소가. 이게 주어입니다. 동사 앞에 주어가 없을 때는 주어는 동사 바로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a big smile이 주어가 됩니다. 어디 위에요? On Deacon's, Deacon의 Honest, H가 소리가 안 납니다. 정직한 face, 얼굴 위에. We all, 우리는 모두 new, no new known. 누, 알고 있다. 뉴라고는 발음하기 어렵고요. 누에 가깝습니다. 미국식 발음이죠.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뒤에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됐을 쓰면 좋을 텐데요. 뜻이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He was ill. 그가 이다가 일 아픈. 그가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Is, is죠? Afraid.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는 같이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두려워한다. 대시 있으면 좋겠죠? 내용을 나타내는. 뺐습니다. 별 뜻이 없기 때문에요. He'll help. He'll. Then he'll help. 가지다. 가질 거라고 걱정한다. Crooked. 발음 특이합니다. Crooked. 등이 구분이죠. 구분 back. 우리 몸 뒤에 있는 신체 부위 등. 구분 등을 가질 거라고 걱정한다. Like 뜻두 가지. 좋아하다 뭐뭐처럼. 또 그가 가질 거라고 이렇게 동사가 있으면 또 다가 나올 확률이 없죠. 그래서 처럼입니다. His father, 그의 아버지처럼.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뒤에 생각하는 내용을 나타내는 that을 쓰면 좋은데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이 that은 주어입니다. 뒤에 동사 이다 앞에 있는 주어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이라고. What 두 가지, 무엇, 것. 중에 것입니다. 점에서는 is죠. What, make 만들다, ing 때두 가지 거다하고 있는 중에서 하고 있는입니다. 정리하면 나는 생각한다. 그것이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누구누구를 어떤 상태로 그를 아픈 상태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Perhaps, 아마도, we can bring, 가져오다. 인데 사람은 가져오면 이상하죠. 데려오다. Can bring, 데려올 수 있다고. him, 그를, here, 여기, 여기에, 여기로, 여기로. and can bring, 데려올 수 있다. and can let. 시키다, 시킬 수 있다고. 그를 rest, 쉬다, 쉬는 쪽으로 가도록 만든 거기 때문에 to를 써야 되는데요. let은 뒤동사 앞에 to를 쓰지 않죠. 학교에서 사용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시킬 수 있다고 그를 쉬도록. under, 아래에. 근데 뒤에 어떤 단어가 나면은 뭐 으란 말이 저절로 붙죠. trees 나무들 아래에서 they'll do do good do good do good 수고입니다.
뭐뭐에게 도움을 주다. 이 굿이 좋은 일 정도로 명사로 썼습니다. 사람 나오고 물건 나올 때 뭐뭐에게 뭐뭐 의리죠. 그것이 해줄 거다. 그에게 좋은 일을. 그래서 도움을 주다라고 해석합니다. That's what. What 두 가지 무엇 것 중에 것입니다. 그것이 will do, 우리가 할 것이다. They had, 그들은 가졌다. Have had, had. A lot of, lots of. 많은 garden, 정원, 정원 일을 하다. Gardening, 정원 일을 하는 것을. And plan, 계획을 세우다.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갖고 있었다. To, 니을이나 리을. 할, 해야만 하는. And Mary, Mary는 did not, 뭐뭐 하지 않았다. Have, 가지고 있지 않았다. Time, 시간을. To 뭐뭐 할, 뭐뭐 할수 있는, 방문할 수 있는, 방문할. 누구를? Call을. That day, 그날은. When 두 가지, 언제 때. 중에 때입니다. She came, come, came, come. 그녀가 왔을 때, back, 다시, 두부모로 house, 그 집으로 왔을 때, in the evening, 저녁에, 마사는 told, tell, told, told. 말했습니다. Her, 그녀에게. 됐네요. The servant, hind들이 had had, have had had. 과거 분사 앞에 had입니다. 더 전에죠. 그 전에. 앞에 tell이 말하다가 과거죠. 말한 것보다 그 전에 가졌다고. Trouble. 문제를 problem with 뭐뭐와 calling과 메리가 없는 사이에 또 calling이 말썽을 피운 것 같습니다. 스킵 가든 36번째 소비였습니다.